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박정진의 인류학 토크 시간입니다. 전번 1강에는 첫 순서였지만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테마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제2강은 무교와 천지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무교는 전번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다루는 천지인 사상,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선생님 인사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무교와 천지인 사상 강의를 좀잘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흔히 말하는 무교와 고등 종교와의 관계를 살짝 이제 비추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좀더 무교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를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말을 할때 조금 단순화시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얘기할 때그두 발로 걸으면서 수직으로 두발 수직으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그 바이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BI 이게 둘이란 뜻이죠. 바이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직 두 발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두 발로 걷는다. 두 발로 간다. 굉장히 이두 발로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흔히 말하면 사자나 호랑이 기타 동물들은 되게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그 동물들의 앞발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의 앞발이 사람한테는 손이 된 거죠. 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직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뭐 그냥 인간의 모든 걸 결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거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직으로 걷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 흔히 천지인 사상이죠. 지 땅은 밑에 있고 인이 이제 중간에 있다 이래 봅시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뭡니까? 이 수직으로 걷든 네 발로 이래 네 발로 걷는다 할 경우에는 하늘을 잘못 봅니다. 앞에 있는 걸 보죠고요. 앞에 있는 지표물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인간은 수직으로 걷다 보니까 저절로 하늘이 보이죠. 하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하늘. 그럼 자기가 인간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로 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래를 볼수 있죠. 그죠? 이게 조망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 조망할 수 있다. 조화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을 봅니다. 저절로 이 인간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가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땅 위를 걷는 겁니다. 땅 위를 걷는 겁니다. 근데 무교라는 게왜 이거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 신체 구조, 또 활동 구조라고 볼수 있죠. 신체가 움직일 때. 활동 구조. 이거를 기초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로. 그래서 제가 천지를 씁니다만은, 이 천지인 구조가 최첨단의 현대 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말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에 이그 약간의 보는 자에 따라서는 또 빨리 인스피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천지인을 기초로 사람이 살 때, 하늘 아래 땅 위에 이래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살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보일까? 이랬을 때, 딱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 천지, 그죠? 그 천지 가운데, 이 중이죠. 천지의 가운데 인간이죠, 그죠? 하나도 어렵게 없습니다. 그들 한문으로 쓴 것이 천지의 가운데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천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 요런 발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무슨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굉장히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 인중천지일.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이고 천지 중에 이거는 이제 객관적입니다. 그죠? 객관적. 객관적으로 보면 천지 중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란 게 좀 이상한 동물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부를 때는 그런데 내 주관적으로 볼 때는 내 속에 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천지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보는 걸 이제 인간과 이제 내 속에 천지가 하나로 있다. 아, 이 두 가지 관점이 막 근대 철학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천지인 사상이 사상을 가장 그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흔히 뭐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천부경. 하늘천자. 그 하늘천자. 천부경. 부호. 천부경. 하늘의 부호, 뭐 하늘의 뭐 말, 이 부호라는 게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늘의 말을 쓴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호라는 게 기호도 되고 그 말도 됩니다. 상징도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이 천부경이라는 이제 글자 속에 81자의 그 경전입니다만은. 이 글자 속에, 지금 그 천부경의 강의 자세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천부경 속에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옛날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니.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옛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야. 현대인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제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 고대에 말이죠. 뭐, 그렇게 요즘 과학시대도 아닌데, 고대에 경전, 천부경 속에, 일부에 그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아,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인중천지일, 내 속에 천지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아,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아, 내가 오히려 옛날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인중, 천지 중 인간이라는 것은 현대 철학이 거의 대부분이 천지 중에 있는 하늘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제 지평적 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평에서 머물러 사고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가 인중 천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경전이 바로 천부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야 인간이 뭐 계속 발전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옛날 사람은 인중천지로 살았는데 우리는 천지 중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과학 시대는 됐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야. 오히려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종교적 인간이란 것은 바로 인중천지의 인간입니다. 종교적 인간이라는 게
우리는 워낙 과학 시대에 길들여져 가지고 천지 중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객관적이라 뭐 과학적이라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뭐 요즘도 뭐 종교가 없는 건 아니죠. 종교도 많이 발달하고 뭐 한국의 경우에 뭐 인구보다 종교인 숫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종교 저 종교를 바꿔서 믿어 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개종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데 그 과학 시대 인간이 놓쳐버린 이제 종교 인간의 핵심이 인중천질인데 문제는 말이죠. 종교의 핵심은 인중천질인데 요즘 종교 고등 종교랑은 거꾸로 천지 중 인간 형식으로 종교를 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종교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놀라운 거죠, 이게. 근데 그러한 정황을 제가 이제 그, 천부경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그 강의는 별도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천부경이라는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것이, 뭐, 학문적으로는 이게 과연 무교의 경전이냐? 무교의 경전이냐? 이렇게 뭐 논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지금 뭐 맞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경전이냐 이렇게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오늘날 천부경이라는 그 경전이 원래 뭐 석벽에 쓰여 있다는 말도 있고 구전되어 오는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신라시대 최치원이라는 우리 선학이 그 선생이 우리가 거의 알아볼 수 있는 한자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고우라는 게 뭐 정확하게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여튼 옛날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자말로 어느 정도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치원 선생이 굉장히 위대하시죠. 이 양반이 유불선 전체 종교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가 모르는 고어로 쓰여져 있는 천부경을 지금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한자로 번역을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천부경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무시 석상금 우진본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구 무계하삼 이렇게 나가는 그 소위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일종 무종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부경이 일시 무시일에 시작해서 일종 무종일에서 끝나요. 그래서 무시 무종을 이 천부경은 이제 무시 무종 없다. 무시 시작이 없다. 그죠? 무시 무종 끝이죠. 그죠? 무시 무종의 경전이라 그러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천부경은 무교의 경전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본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아니 그 책이 책에 쓰여진 그 글이 맞느냐 없느냐 이럴 때 언제 쓰여진 글이냐 이렇게 따질 때 그 판본학이라고 합니다. 판본학적으로는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뭐 철학이라는 건 내용이 중요하고 종교라는 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거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천지인 구조로 이 경전이 전부 천지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천지인 구조. 그래서 그 이게 무교의 이제 구조인데 그러면 이 무교의 구조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고등 종교로 가서 변형이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대체로 고등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 뭐 옛날 원시 종교인 무교가 무슨 고등 종교의 말이죠. 뭐 원조냐 또 원형이냐 이렇게 항의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종교의 원형은 인중천지일이라는 그 글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날 종교는 오히려 좀 과학화된 종교야.
뭐 종교로 믿으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과학적으로 따지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죠. 근데 신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칸트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신은 과학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밖에. 그 이상의 그 밖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종교의 원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그런 이제 종교 과학의 문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천지인. 이게 우리 흔히 뭐, 우리는 뭐 잘 알죠.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천지인, 정기신, 잘 알죠. 우리 삼재 사상. 이게 이제 삼재 사상입니다. 삼재. 삼재. 이 재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나무목이 되면 재료 재자도 되고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걸 나타내요. 바탕 같은 거. 바탕.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삼재. 보통 이제 천지인 정기신 할 때 뭐 이렇게 정기신 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저는 뭐 그냥 뭐 차례대로 차례대로 뭐 천지인 정기신 됐으니까 아 천이 정이고 인이 기고 지가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는 오히려 이 정이라는 게 여기를 보는 거죠. 정기라 물정이 있다. 물질적인 뭐가 좀 강하게 있다. 이 정기가 있다 이러세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게 기죠. 이게 신이죠. 근데 반대로 신을 또 이걸 천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걸 신으로 볼 수도 있죠. 정은 이래 두고 기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맞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지인이라는 게 어디 지금 편의상 칸막이로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칸막이가 아니고 서로 순환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천이 인일 수도 있고 인이 지일 수도 있고 이게 그 편의상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인은. 그러니까 정기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죠. 인에도 가 있죠. 자, 정기신 하니까 여기도 가 있죠. 아까 그 지난 시간에 그 신의 신을 뭐 발견한 인간, 뭐 또 신을 요청한, 뭐 지난 시간에 요청하는 인간에 대해 말을 안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요청을 해요. 있느냐 없느냐 신을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신을 요청하는 게 또 인간이야. 자 어떻습니까? 천지인 정기신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변형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이 다 들어가 신이 천도 신이 되고 인도 신이 되고 지도 신이 되죠.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과학처럼 딱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이꼬로 등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등식이죠. A 꼬로 뭐 뭐 이렇게 나오죠. F 고로 뭐 X, 이 AX 이래가지고 다 나오죠. 등식인데 이게 등식은 아니라 등식이 아니라는 것은 칸막이가 이루어지는 정체성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순환하고 교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섞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전부 방편이에요. 편의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지인이란 것이 정기신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딱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게 천도 신이 될 수 있고 인도 신이 될 수 있고 지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과 신을 합하면 천신, 지와 신을 합하면 지신이죠. 그죠? 인과 신을 합하면 인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용어는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 아 하늘에 계신 천신 주로 기독교는 천신이죠. 그래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신을 땅에서도 느끼고 땅에서 만물이 자라는 걸 보세요. 얼마나 그 신묘합니까? 봄이 되면
그죠? 날이 따뜻해지면 이 새싹들이 쫙 오르잖아요. 저는 뭐 어떨 때 봄날에 이렇게 가면 언제 새싹이 돋아났는가 뭐 모르는 찰나에 그것도 잘 못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 하면서 새싹이 돋아나죠. 천지가 그냥 그 연두빛 아닙니까? 그게 뭐 신 아닙니까? 그게 신의 어떤 작용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일시에 그게 되겠습니까? 신이 오늘은 이거 만들고 내일 저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지인을 칸막이로 해가지고 천신인 천신만이 옳다. 아니야 지신이 오라. 아니야 인신이 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섞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고 이 천부경이야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해석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저도 저 나름의 해석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은 그 전체를 한번 이제 구조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하늘에만 있고 땅에만 있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두루 통한다. 두루 있는 거라. 두루 있는 거. 두루 통한다. 그런 관점의 어떤 그 신론을 갖고 있는 게 천지인 정기신의 신론을 갖고 있는 게 천부경이라는 우리 그 고대의 경전입니다. 천부경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게 단군 시대에 흔히 뭐 그 환웅 단군 시대 우리 그 환단고기류의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단군 시대까지 우리가 그 삶의 뭐 기본 그죠 기본으로 삼고 살았던 경전이죠. 천부경 뭐 삼일신고 참전경 이렇게 천부삼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좋은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신관을 갖고 있었던 게 천부경이고 무교의 경전은 천부경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요즘 이제 종교적 그 관점과 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속에 인종천지일이라는 인간 속에는 천지가 하나라는 이 구절이 이제 가장 핵심 구절이죠. 그냥 일단 그 기억에 두세요.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교의 경전이 천부경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 지금 이제 흔히 뭐 기독교 또 불교 유교 또 뭐 도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을 해석하고 또는 뭐 부처를 해석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러한 고등 종교들의 원형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이런 구조가 인간의 신체와도 바이페달이즘 두 발로 수직으로 걷는다라는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거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발 짐승은 절대 이런 구조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 참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이 삶의 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 드리고 싶고 그 이와 더불어 조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보충할 게 있습니다만 흔히 여러분이 무교와 이 선교 그렇죠? 무와 선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선교는 뭐 신선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교도 보면 또 뭐 신선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참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그 이쪽에 그 안에 구분의 바로미터를 제가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무교는 제가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까지 무교를 설명한 겁니다. 그죠? 설명했죠. 근데 선교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유불선 기독교 이랬을 때 유불선이라 그러죠. 유불선 속에는 무라는 자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그 무유불선
유불손이 아니라 무를 앞세워서 이제 무, 유, 뭐 기독교까지도 포함합니다만은 유불손이 아니라 앞에 무유불손을 놓고 기독교도 이제 포함하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선 쪽에 여기 이제 도교라는 게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들어가 있다 했는데 도교는 또 성교와 또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경계에 있는 겁니다. 무교라는 것은 자연적과 초자연적. 초자연적. 그게 재미있죠. 자연적인데 동시에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그 종교 그 학자들은 이 어떤 계열이냐 하면 아니마 계열이라고 합니다. 아니마 계열. 아니마. 아니마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음원학적으로 막 아니마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만 흔히 애니미즘이란 말이죠. 애니미즘. 애니미즘. 에, 니, 미, 즘. 이게 우리는 뭐 애니미즘을 특히 이제 번역을 하면 물활론. 모든 곳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물활이라는 게 보이는 물이 모두 생명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애니미즘이 이걸 종교의 원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애니미즘이야말로 종교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바탕입니다. 애니미즘이 없으면 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애니미즘을 통해서 이제 이 같은 여기 애미야 니죠 애니죠 애니마입니다 아니마 뒤에가 다시 좀 써야 되겠네 애니마 맞죠 그 애니까지 같은 겁니다 이게 어간이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 때 동물은 좀 활동적이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게 동물이죠. 무생물에 비해서는. 동물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이 살아있다. 물활. 물활. 살아있다. 그죠? 물활론이라 그럽니다.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합니다만 동물과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니마 계열이 이제 생명이 살아있다는 이제 물활론과 관련이 되는데 무교로 말이죠. 이 무랄론에다가 소위 그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래 갈 때 샤머니즘이 무교입니다만은 여기 또 토테미즘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토테미즘. 우리가 토테미라 말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무슨 토테미 있습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곰 토테미인가 범 토테미 있죠. 그것도 뭐 제가 그 단군 신화에 대한 신연구라 해서 뭐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애니미즘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샤머니즘 이게 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꼭 진화적이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애니미즘에서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거는 옛날 이제 그 인류학 초기에 뭐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고등 종교로까지 발전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요즘에 통용되지 않아요.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죠. 종교에는 애니미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샤머니즘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인류학의 공시적 연구를 하는 태도입니다. 꼭 A에서 B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 일선적으로 진화하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는 거. 모든 종교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인류 종교를 보는 관점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조금 그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무교라는 것은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그렇죠? 선교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 자연적인 거야. 재미있죠? 그래서 무교와 선교를 따지면 보다 더 자연적인 신, 자연이죠. 뭐 자연적인 신은 뭡니까? 자연 아닙니까? 자연적인 것을 취중하는 게 이제 선교고, 무교는 조금 뭐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초자연적인 초에서 이게 흔히 영혼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 영혼. 이 신체와 다른 별도의 혼이 있다. 그 뭐 흔히 별도의 정신이 있다. 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그, 무교는 말이죠. 혼과 정신과 육체가 이원적이다. 이원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영과, 영과 육이 영육 이원을 해야 두 개다 말이야. 이원론. 너무 이게 학술적이 좀 딱딱합니다만은 무교라는 게 영육 이원론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영육 이원론이죠. 확실하죠. 근데 사실은 무교가 영육 이원의 출발이야. 그런데 선교는 뭡니까? 선교. 선교는 영육 이론론이다, 이거죠. 이론론. 근데 그 이원론과 이론론이란 게 사실은 말은 이원이고 이론이라지만, 자, 보십시다. 이게 참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영이란 말이 있고 육이란 말이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말이 두 개가 있는 건 뭔가 이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동의합니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선교에는 그래 영육 해놓고 이걸 영육이라 한번 더 쓰는 게 낫겠습니다. 영. 영육. 영육이란 말을 써놓고 이론론이라 그래요. 영육이란 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시킬 수 있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게 그 이제 말이 그 이중성인데 그 말에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거죠. 이중적이니까 합리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리와 비합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교와 선교는 되게 이렇게. 아, 무교는 좀 더 영육 이원론으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을 가정한 거나, 초월적. 그래서 나중 되면 영혼이란 게 있어서 영혼의 우주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주여행.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우주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이 뭐, 과학시대에 로켓을 타고 뭐 우주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인간의 의식, 속에서 또는 무의식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 여행이죠, 결국은. 과학적, 물리적 여행이, 물리적 우주 여행이 아니라 의식적 우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당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세계를 이미 이때 그 무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좀 극단화되어 있죠. 극단화. 그래서 그 무교가 출발인데 뭐 우리가 무교를 너무 비하하죠. 마치 다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이런 논은 선교계열입니다. 그 흔히 뭐 신선이라든가 그런. 그 도교도 선교계열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게 초월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이죠. 초자연적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건 이런 놈 뭡니까?
이 영육이 이원이 아니다. 이 자연적이죠. 자연적. 자연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연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일 때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죠? 돌아간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흔히 그 무교를 그 뭐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귀신. 귀신을 믿는 종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귀와 신이 이제 귀신이 지금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귀자가 사실은 말이죠. 뭐 신자가 뭡니까? 신자가 무슨 그 신자죠? 귀신 신자입니다. 요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귀신을 나타내는 거야. 옛날에 귀신이 신이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요즘은 귀와 신을 구분했죠.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신이 이제 두 개로 따로 있죠. 이건 같은 건데 따로 있죠. 근데 이 귀자에는 우리가 흔히 돌아갈 귀자라고 하죠. 돌아갈 귀자. 아, 귀향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귀자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귀는 즉 말하자면 인간이 죽으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 귀자에는 뭐 흔히 뭐 귀향하잖아요. 귀신 돌아간다. 이 귀자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본래 태어나는 것도 돌아가는 게 귀신이야. 근데 그걸 명사화 해가지고 귀신이 본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를 제가 하나 터뜨릴 텐데, 아, 이것도 뭐 그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자, 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 명사의 신이냐? 동사의 신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지금 작용해야 신이지, 이름만 있는 거는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귀신을 두고, 명사로서의 신과 명사 그죠? 흔히 명사 명사로의 신과 동사로의 신이 이제 이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명사로의 신은 관념적이고 이름만 있는 거야. 관념적이야. 동사로의 신은 뭡니까? 지금 펑션에 작용해야 돼. 섭리가 작용해야 있는 거지, 뭐, 작용도 안 하면 신이 아니라는 거지.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아주 그, 제 그 강의에, 아주 장정의 끝이 될 때 이걸 또 자유자재로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원래는 동사, 기운 생동하는 것으로서 동사로의 신인데, 자꾸 우리는 명사화 한단 말이에요. 명사화. 관념화 해가지고, 신이 죽어버렸어. 신을 믿는데 신이 움직이지 않아. 다 움직이지 않는 신이야. 살아있지가 않아. 이걸 두고 제가 어디에 뭐 한번 그 강연에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섬겨도 그 귀신이 살아있었는데 신인데 귀신 신자 아니에요. 귀신인데도 신이야. 옛날에는 귀신을 섬겨도 살아있었단 말이야 신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뭐 제사 지낼 때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논어 같은 데 보면 뭐 이 공자는 뭐 괴력 난신을 싫어한다 해서 뭐 아 귀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철저하게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뭐 신종추문이라 해서 뭐 좀 다 쓰려고 어렵습니다만, 그, 신종, 임종은, 임종할 때는 신종, 경건하게, 예의범절, 정성을 다 해서 신종, 신종초원에 있죠. 예. 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신종, 임종은 마지막이죠. 임종은, 신종, 추원, 뭘 원자를 씁니다. 신종,
이게 이제 임종입니다. 임종. 임종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추원은 뭡니까? 멀리 간 그 귀신이죠. 는 추원 따라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그 조상신이 이제 귀신인데 귀신을 모셔도 살아있는 것처럼 지냈기 때문에 신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의 신은 명상의 신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신이 있는 거야. 죽어버린 신이야.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신이 거꾸로 죽어버렸어요. 귀신이 된 거죠. 신이 귀신이 되고 귀신이 신이었다. 옛날에는 귀신도 신이었는데 지금은 신도 귀신이 되어버렸다. 이런 그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에 무교의 내용에 대해서 천지인 사상과 더불어 얘기를 하면서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 아까 영육 이원론과 이론론을 얘기하고 오히려 현대의 의신은 명사의 신이 되어서 죽은 신이다. 옛날에는 오히려 귀신이었지만 살아있는 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라는 게 오히려 본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 이제 있음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제가 늘 주장했죠. 첫 시간에도 옛날 걸 지금처럼 느끼라. 옛날 걸 지금처럼 느끼라. 귀신과 신과의 관계, 신과 귀신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동사의 신, 기운 생동하는 신, 지금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은 죽어버린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얘기를 해버렸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근대와 후기 근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말이죠. 뭐 니체 말고 있었던 말은 아닌데 니체가 극적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니체를 통해서 말합니다만은 현대에는 신이 죽었다. 즉 말하자면 명사의 신이 되어서 죽어버렸다. 신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옛날에 귀신이 신이었는데 동사의 신이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 생전에 있는 것처럼 제삿날에 오고 가고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러잖아요. 향을 피워가지고 대문간에 문간에 나가서 이제 모시고 들어와서 모시고 제사 다 지내면 또 보내고 하잖아요. 그만큼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요즘 살아있다는 느낍니까? 교회 가고 오고 할 때 신을 살아있다는 느낍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뭐 의뢰이 하는 의뢰니까. 그래서 의뢰라는 게 의뢰이 하는 말이 그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스테레오 타입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케 하죠. 그래서 그 귀신과 무교와 고등종교의 관계에도 얘기했지만 귀신과 신의 관계, 명사의 신, 동사의 신을 얘기했고 현대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 말의 참뜻이 뭔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신이 귀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이 죽었다. 그래서 그 종교인류학이라는 게 이게 간단히 뭐 옛날에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은 좀 철학적이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종교를 하기라고 다음 시간에는 그 천지인 사상이 그 어떻게 변형되는가, 고등종교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것도 넘어야 나중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예, 잘 들었습니다.
천부경을 그 무교의 경전의 어떤 의미로서 이게 주목을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본학적인 어떤 해석의 애로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 진단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연구자들 차원에서는 사실 천부경은 쉽게 넘을 수 있는 그 텍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천부경에 관해서 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그 광무 9년, 즉 1905년에 충남 마산에서 나온 그 금속 자료를 보면은 그 9981자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적 10거라고 하는 딱 4자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 이전에 유사한 시기에 보면은 다른 그 기록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단편적인 내용만 써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부경이 완성된 글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20세기 말까지 오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파편화된 어떤 텍스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제강점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집대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언급하셨으니까 천부경이 과연 상고 이래로 9981자로 그 정형성을 갖춘 어떤 텍스트로 그 내려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말까지 오면서 여러 지역의 어떤 그 지적 아이디어라든지 사상적 아이디어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이 그 이렇게 좀 그 편집이 된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물음이고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류의 경전이라는 게 다 사실은 파편을 모은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흔히 뭐, 기독교 경전 같은 것도 파편을 모아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한다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집을, 몇 차례 결집을 했다지만은, 그 뭐, 사후에 나는 그래 들었다 해서 이제 쓴 거 아니에요. 그 요시아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파편이라는 게 말씀에, 말씀의 파편이죠, 그죠? 그, 또는 뭐, 이야기에 전해오는 뭐, 전설의 파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시기에 집대성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집대성 했으려 저는 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집대성 한 것이 나름대로 경전화되고 이랬을 때는 또, 파편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또 논리 구성을 이제 새롭게 강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제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부터, 그죠? 그래서, 천부경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파편화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금의 이제 80환자로 나오는 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논리적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맞춰볼 때, 원투가 있단 말이죠. 초장. 중장, 종장, 이듯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판본화학의 문제는 또, 저는, 제가 또 그 전공도 아니고, 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철학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그 철학이 실렸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어느 시기에 태어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어떤 텍스트를 몰라도 지금도 철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철학은 뭐 지금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그 어떤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그 내재적 논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재적 논리성을 발현할 수 있으면 의미부여를 하고 그 의미부여를 하면 또 경전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판본학적인 문제에서는 앞으로 여러 또 전문가들께서 연구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저는 그 내용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의 그 논리성과 그런 유의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천부경 자체를 제가 뭐 일자 일자를 다 거론해가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고 소개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전문가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파편화와 그 다음에 집대성, 그것도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죠. 아마도 뭐 경전들은 좀 신화화하는 그 신화라는 게 흔히 뭐 요즘 그 경전은 신화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역사적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거짓말이죠. 신화화한다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 의미를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신화화된 것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은 좀 다르죠. 그리고 뭐 인간 문화의 그 원형이란 게 신화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쓴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해왔고 또 많은 내용들을 집적해가지고 심보닉하게 전달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에 있는 경전들도 크게 보면 신화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신화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하게 가감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거는 경전의 입장은 뭐 신화라는 입장으로 제가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까닭은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상과 철학의 문제도 그렇죠. 그것이 어느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냐 이것을 많이 논의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한간의 천부경이라는 것을 이른바 고조선시대의 사유체계 철학으로 왕왕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냉정하고 엄밀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저 아니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주셨는데요. 그 선도나 선가 계열의 어떤 흐름을 요약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 이제 애니미즘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무교는 애니미즘 계열이라 보는데 그 선도 선가는 어디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소위 그 애니미즘 계열과 이 만화 계열이라고 MANAIS입니다.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미즘 계열이 무교고 만화 계열이 선도죠. 그 만화라는 것은 결국 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연주의. 예, 인간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아, 그게 슬픈 일도 아니고 당연하고 돌아가야지만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부활의 의식을 이 개체의 부활이라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연 전체가 생멸하는 과정에서 또는 생사하면서 부활하는 거죠. 봄이 다시 사계절이 다시 오듯이 그런 관점을 이제 유지하고 있죠. 선가계절. 그래서 뭐 선가의 우화등선이나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기독교와 좀 다르다고 보죠. 근데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이게 이원적이냐 이론적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육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자체가 이미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영육이 나왔잖아요.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하나라면 두 단어가 나올 필요 없죠. 근데 두 단어를 만들어 놓고는 또다시 그때 영육 합일이라든가 이런 만들어내고 하는 건 또 합일을 해야 되는 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인간인데 인간이 이원적인 건 이론적으로 좀 합일하고 싶은 어떤 그 의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가르고 이론적인 것을 이원적인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이 되겠죠. 약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또 분석적으로 설명해 놓고는 또다시 그걸 또 하나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인간 이 사고의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영육 이론론과 이론을 얘기하고 애니미즘의 그 아니마 계열과 만화이즘의 그 만화 계열로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만화 계열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그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약간 좀 긴장하시는 분도 계셨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게 초반인데 굉장히 그 동원되는 어떤 그 어휘 자체가 상당히 그 많은 사고를 요하는 어떤
그런 어휘들이라서 상당히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도 아는데, 3강부터는 좀 더 다시 시청자 선생님들을 좀 고려해서 좀 더 폭넓은 어떤 그 설명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소 좀 무겁게 지금 서두를 시작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이 인문 토크쇼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